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자, 드디어 모셨습니다. B2B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셋, 넷, 포, 투비. 안녕하세요. B2B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형 시작하세요. 아, 푸니엘씨 왜 기가 죽었어요? 아니, 유교보이라서 그래요. 아, 이게, 유교보이. 예, 이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형을 챙기네요. 아, 네네네, 역시. 예. 아, 저는 기분까지 좋아지고. 아유, 그렇네요. 네. 아, 고마워요, 푸니엘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민혁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푸니엘씨 멋지게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B2B의 푸니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진짜 푸니엘 씨가 네. 정말 러브게임 오랜만이에요. 아, 그래요? 언제 왔었어요? 단체로 온 게 마지막일 텐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민혁 씨 군대 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쇼일러브 때는 안 왔었죠. 어, 맞아, 네, 맞아.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그래서, 네, 그럼 아마 민혁 씨가 네. 군대 가기 전. 네, 왜냐면 여기서 마지막 방송하고 민혁 씨가 군대 갔으니까. 아하, 까마득하네요. 진짜 까마득하죠. 네. 러브 에피소드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제 네네네. 남자 주인공으로 민혁 씨가 오랫동안 네, 활약을 해주다가 이제 킹덤 준비를 앞두고 네네네. 이별을 했거든요. 아. 사실 그때 제가 마음 많이 무거웠었고 걱정도 많았는데 네네. 킹덤을 보고 나서 야 이거 정말 안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에이, 진짜 고생도 많았지만 두 분이 일당 100 진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지나고 나니까 네. 예, 뭐가 가장 행복했었나요? 행복한 건 아무래도 그 무대를 하는 순간 네. 뭐 사실 무대하면서도 많이 긴장되고 떨리기도 했었는데 네. 뭔가 그걸 잘 맞췄을 때 네. 그렇죠. 저희 네네. 준비하는 과정이랑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좀 힘들었죠.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그래, 힘들었죠. 예.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좀 스트레스 받는 예. 쉽지 않은 시간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결국 다 이겨냈을 때 예. 되게 그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푸니엘 씨도 진짜 B2B에서도 빛났지만 거기서 예. 진짜 빛났어. 푸니엘 씨의 재발견. 와, 진짜 아.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음에 좀 부담이 많이 있었죠. 저요? 마음보다 몸에 부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많이 힘들었어, 진짜로.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네. 특별한 또 오늘 독특한 헤어스타일의 두 분을 모셔가지고 푸니엘 씨는 트리트먼트를 한쪽만 하신다고. 아,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한다고. 아, 진짜로? 네. 네, 그러면 이제 탈색을 하면 머릿결이 상하니까 네. 이제 트리트먼트를 바르기 시작했는데 굳이 네. 오른쪽은 바를 필요가 없어가지고 한쪽만 한다는. 네, 반만. 네. 네. 그래서 민혁 씨도 이번에 헤어 컬러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네, 네, 누구 네. 아이디어입니까? 제가 이번에 너무 하고 싶었던 색이어서 네. 준비하는 과정 때부터 오렌지 하고 싶다라고 네. 해서 사실은 회사에서는 금발 계속 하자고 했는데 금발 진짜 잘 어울리니까 맞아요. 금발을 좀 많이 했었어서 네. 이번에는 좀 새로운 색에 도전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네.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뮤직비디오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이제 파격적이어가지고 뮤직비디오에서는 또 약간 근데, 좀 빨간색에 레드, 가까운 네. 예, 다홍색을 했었어가지고 네, 그때는 약간 색깔 빠져가지고 이 컬러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머리색이 네. 한 3, 4일 지나니까 빠지죠. 다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하기 전에 한번 다시 입힌 건데 네. 그때는 조금 더 진하게 원장님이 입혀주셔서 좀 다른 색이 됐죠. 그래서 거기선 또 흑백 느낌도 나고 컬러 느낌도 나오고 같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본인은 네네네. 어떤 느낌 더 좋아해요? 일단은 그 무드가 잘 묻는 건 흑백이 네. 아무래도 더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노래하고도 좀 더 잘 어울리는 네네네. 것 같아요. 약간 그 누아르 느낌. 맞아. 약간. 아 네네. 근데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그 푸니엘 씨의 이 사격 그 총 든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정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구나. 우리 원래 일단 사격 선수라고 알고만 있었지만 제가 네네네네. 직접 그 경기를 본 게 아니어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오랜만에 청자가 보니까 어땠어요? 아 그게 근데
저도 친구들이랑 뭐 막 멘션 같은 거 보면은 네. 사격 선수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저 사실 사격 선수 생활할 때는 총 한 손으로밖에 안 들어가지고 네. 이를 두 손으로 잡는 건 사실 뮤비 때에서 처음이었는데 그렇구나 선수들은 네. 항상 한 손만 쓰는군요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옆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웃겼던 그러니까 원래 두 손은 본인도 어색하군요 네 두 손도 저는 어색한데 네. 사람들은 다 막 역시 사격선수여서 되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다행이죠 아유 여러분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네. 예, 우리가 그런 디테일한 걸 이걸 체크를 네. 못했네요 네, 오늘 두 분이 주인공이고 B2B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만들어봤습니다 Born to Beat 해서 B2B가 세 글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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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전에는 이름이 세 글자인 팀이 누가 있었는지 선배님들 중에 그리고 요즘에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 이름이 세 글자인 팀 누가 있는지 뭐 마마무 뭐 이렇게 그렇게 세 글자인 팀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재밌겠다, 먼저 재밌겠다.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자꾸 잊게 되어가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돋보였던 그룹 테이크가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나비무덤 흐르고 있는데요. 이거 익숙하죠? 비투비 또 보컬 라인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잘 불렀던 곡입니다. 뭐 여기 두 분은 사실 랩라인이지만 탄탄한 보컬 실력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거든요.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혁 씨. 네. 이거 뭐 자랑 좀 해야죠. 복면가왕 나갔을 때 파인애플! 그것도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당연히 봤죠. 근데 이제 거기서 네.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 솔로곡을 직접 다 편곡을 했으니까. 네, 네. 사실 뭐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 민혁 씨는.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비하인드 있습니까? 파인애플 그 준비하면서요? 네, 준비하면서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준비한 곡들 뭐 있었는지. 후보곡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있었어요? 뭐 이제 뭐 밝혀도 되겠죠? 네. 그 이제 정준일님의 안아줘도 후보곡 중 하나였고 안아줘 좋은데 이제 그거. 또 크러쉬님의 네. 소파 또 소파. 사실은 후보곡 중 하나였고 엄청 좋아하시네요 엄청 좋아요 소파라고 하니까 윤하님의 네. 여선배님의 그 기다리다 네, 약간 후보곡들이 많았는데 3라운드에서 부르게 될 곡은 사실 이거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풀라 그랬는데 네. 소파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음악 제가 살짝 내려드릴 테니까 소파의 한 두 소절 정도 지금 두 소절 어허 두 소절 가사 지금 기억나나요? 잠시만요 후렴이 어떻게 들어가더라? 네가 있던 소파 앉아있어 혼자 그 다음 뭐 잠깐만 이게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이게 까먹어버리네 갑자기 제가 부탁하니까 네. 여기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바로 붙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가사 좀 찾아볼게요 네, 대화 가사? 좀 해주세요 네. 쇼파가 마지막 곡이었던 게 다행인 게 네. 누나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쇼파라고 얘기할 때 다행이네요 반응이 이게 좀 티가 났나요 혹시 푸니엘 씨 네. 집에 소파 좋아요? 아니 바꿀 생각이에요 좀 오래돼가지고요 네. 제가 한 군데만 앉아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푹 약간 좀 꺼졌어요 바꿔야겠네 네, 이제 곧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네. 또 푸니엘 씨 가사에서 그런 네. 가사 푹 꺼진 쇼파. 그렇죠. 내가 네. 늘 잘 앉았던 자리 뭐 이런 네. 거 그런 것만 좀 나중에 가사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아. 어렵네요. 자, 그럼 음악 살짝 내려드릴 테니까. 이럴 때 꼭 음이 탈라던데 해볼게요. 그냥 정말 편안하게 불러주시면 돼요. 여기 경연이 아니니까. 그럼요. 우리 크러쉬의 소파를 민혁 씨의 보컬로 듣습니다. 근데 라디오에서 노래하는 게 제일 긴장되는 거예요. 왜냐면 것 목소리가 제일 정나라하게 들리고 그래요 그냥 좀 이렇게 나지막하게 부탁드려요 네가 있던 소파 너 없이 나 혼자 이 자리에만 남아 널 기다리잖아 소파 내 곁에는 소파 미련이라는 게 먼지만 남은 채 널 기다리잖아 너무 내 목소리가 정나라하게 들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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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노미탈스 민혁 씨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왕곡 꼭 불러주세요. 괜찮았나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자, 여러분 영상 확인해주세요. 디귿춤 추고 있습니다. 민혁씨가 엄청난 세계관에 모두가 푹 빠져있죠. 싱크로 연결되고 싶은 에스파가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넥스트 레벨 춤 다 기억하고 계시고 자, 이번에 아웃사이더 포인트 안무 이름 정해졌나요? 이름을 저희가 아직 못 정했는데 아직 그럼 우리 멜로디 여러분 이름 정해서 주시고 그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그때 약간 시시콜콜한 농담식으로만 얘기했었어요. 약간 뭐 뭐였지? 약간 인사 털기춤이었나? 인사 털기춤 이게 저희 춤 중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탁 터는 거 있죠. 탁 터는 춤이 있는데 이게 포인트거든요. 인사 털기춤, 털기춤. 허리, 배, 가슴, 얼굴. 네, 위치가 그런데 이거를 뭔가 딱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이 없을까? 뭐 인사 춤도 괜찮고 인사 털기 춤도 괜찮고 인사 예. 예. 뭐 요즘 포인트 안무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에스파 제가 하면 블랙맘바에서 민혁 씨. 네. 민혁이는 나야. 둘이 될 수 없도록 한번 부탁드립니다. 귀엽게. 카메라 보면서 네 하면. 우리 멜로디 보게 우리 그때 라이브 쇼 했었잖아요.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그 모넥 민혁 씨랑 맞아요. 민혁이랑 그 민혁이랑 두 민혁이 같이 네네. 했었는데 여기 민혁. 네.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여기 민혁 씨 기사에 모넥 민혁 씨 사진이 나고 막 기사가 종종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민혁 씨가 난 아니지만 잘생겼다 민혁이 이렇게 맞아요, 또 글도 맞아요. 올려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모르는 게 없으시지? 진짜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그러니까요. 나 진짜 백과사전. 항상 느끼지만 다 보죠. 그래서 오늘 그 파트를 멜로디 볼 수 있게끔 마지막에를 둘이 될 수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민혁이 나야 둘이 될 수 없도록. 네. 3, 2, 1, 큐. 민혁이 나야 둘이 될 수 없도록. 아, 감사드립니다. 아니 사실 이름이 똑같은 우리 후배랑 같이 방송하니까 좀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날 재밌었었고 방송도. 네, 재밌게 되게 편하게 했었어요. 아니 우리 푸니엘 씨는 이름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제가 일단 만나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돌 중에는 푸니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이돌 중에는 없죠. 푸니엘은 없고 이제 니엘 씨. 니엘 씨. 계시고. 니엘 씨가 니엘 씨 더 선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씨. 다니엘 씨도 후배고. 그러면은 푸니엘. 다니엘, 뭐 니엘 해가지고 해야 되겠네. 여기도 원래 민혁이 3대 민혁이 유명하거든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민혁 한 6명 돼요. 한 6명 되고 네네. 그럼 푸니엘 씨도 나중에 한번 같은 이름 아니면 저 한국 이름은 동근이에요. 동근, 동근 없지 한동근 진짜. 씨 양동근 씨 한동근 씨 그대라는 사치 골목길 양동근 씨 한동근 씨 나중에 비디오 스타 특집에서 한번 동근 선배님하고 한번 왜냐면 양동근 씨도 랩 그 가사 쓰고 랩 좋아하거든요. 레전드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무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이죠. 네네. 우리 기대해 볼게요.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핫했던 원타임이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핫뜨거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네, 무대 위에 있을 때 제일 빛나는 우리 후배 펜타곤이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빛날이 흐르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키노 씨가 이번에 아웃사이드 홍보한 거 보셨죠? 아니요, 저 아직 못 봤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키노 씨가 우리 형들 아웃사이더 발매됐어요. 글 올리고 뮤직비디오. 아 진짜요? 어디 SNS 이렇게 새 예뻐라. SNS였나요? 아 진짜. 아니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가 큐브 콘서트 할 때 푸니엘 씨가 막 키노 씨 막 안아가지고 아, 네. 막 던지는 척. 막 던지는 거. 오 진짜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옛날에. 네. 그래서 진짜 모르는 게 막. 네. 대단하죠. 네. 네. 아, 그래서 우리 키노 씨한테 네네네네. 감사 영상 한마디 푸니엘 씨 남겨주세요. 아, 네. 네. 키노 형구야. 형구야. 저희 그때부터 연습생 시절 같이 해서 올해는 알았는데 사실 올해 안 만큼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으니까 다음에 보면은 밥 사달라고 하면 밥 사줄게. 고마워 응원해 홍보해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아유 나중에 밥도 사주고 사랑한다라는 네네네. 이야기까지 전달했습니다. 케노 씨는 이걸 아마 볼 거예요. 네, 볼 거예요. 검색을 하니까. 밥도 사줄 수 있고 술도 사줄 수 있어. 네네. 형이 술 사주면 돼. 술을 안 마셔가지고. 그렇죠. 푸니엘 씨 술 안 하니까. 아니 펜타곤이 이제 자체 제작돌로 모든 것, 뭐 작사 작곡 프로듀싱 모든 그쵸, 걸 다 하잖아요 팀 내에서. 네. 이번에 사실 앨범에 피날레라는 곡을 마지막 트랙에 넣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전주부터 진짜 이건 최고야. 근데 정말 민혁 씨가 수많은 곡을 만들었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대단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거 의미 있는 곡인데. 소름 돋아. 그래. 갑자기 막 킹덤 때도 막 생각이 나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어떤 걸 상상하면서 그때 만들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진짜로 정말 B2B만 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뭔가 유일무이한. 사실 노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네. 굉장히 뮤지컬스럽기도 하고 게임 음악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제 대중 가요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네. B2B의 자랑이 보컬 친구들도 살리고 싶었고 진짜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도 스스로 너무너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푸니엘 씨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이제 약간 레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뭐죠? 선택을 할 때 곡을 여러 개 봤잖아요. 네. 여러 개 봤는데 일단 그 중에서 제일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하고도 뭔가 레퍼런스에 제일 맞게 또 온 노래라서 진짜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창섭이 형도 사실 노래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칭찬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원래 그런 표현 안 하는데. 그렇죠. 계속 너무 좋다 그러고 개인 톡으로도 계속 형 노래 너무 좋다 그러고 해줘서 기뻤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곡입니다. 이 곡은 여러분 이번 앨범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콘서트 연장선인가요? 그렇진 않은데요, 사실. 이게 이제 피날레라는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들의 콘서트는 앨범의 그런 특성상 피달레란 이름이 붙은 거고 그 앨범 시작이 인트로 그리고 중간이 인터로드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그 노래는 그냥 우리들의 콘서트인 거고 이 노래는 아예 피날레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고 만든 거라서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 곡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할게요. 반짝반짝 주얼리가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온 국민 박수치게 만드는 역대급 걸그룹 주얼리 니가 참 좋아 흐르고 있습니다. 조심스레 행복해지고 어쩌다가 네 옆에 앉으면
박수 하네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 탑텐 푸니에 그리고 민혁씨 비투비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스. 앞서서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비투비 러브게임 혹은 비투비 박소현 검색하시면 어허.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앞서서 네가 참 좋아를 들었는데 두 분 각자 푸니엘이 좋은 이유 또 민혁이 형이 좋은 이유 하나씩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푸니엘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올해 뭐 B2B가 푸니엘 너무 착하다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그냥 뭔가 저희가 항상 이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 부탁할 일도 있고 뭔가 많잖아요. 근데 무조건 착해서 오케이 하는 그냥 무조건 예스맨이 아니고 본인이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또 말할 수 있고 자기 주관이 확실한 친구여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착한, 너무 착한, 너무 쿨한. 진짜 진국이에요. 인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근데 뭐 인성하면 또 민혁 씨도 또 너무 그쵸, 좋으니까. 그쵸, 그쵸. 민혁이 형 제일 좋은 점 하나만. 일단 인성도 너무 좋고 아 제일 좋은 거야? 네. 일단 열정이 아 그래. 네 끝이 없어요. 네. 네. 아 진짜 난 그 인정 인정. 네. 근데 열정이 많은 건 좋은데 사실 네네네네. 뭐 창섭 씨나 은강 씨는 좀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너무 형이 네네. 열정이 많으면은 그쵸, 그쵸. 리더도 힘들고 네, 창섭 씨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도 사실 조금 힘든데요. 근데 이제 민혁이 형 덕분에 약간 네. 그 초심을 안 잃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네. 뭔가 네, 좀 귀찮아져서 아 이런 거 약간 해야 되나 하면 이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약간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또 이제 파이팅하고 오케이 초심 잃지 말자. 이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진짜 엄청난 열정맨 이미지가 네. 생겼는데 네, 아니에요? 저의 맞는데 맞아 맞아 맞아요 맞는데 맞아, 네. 제 열정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아, 피해를 입히지 맞아요. 않은데 그러진 않아요. 아니지 그래서 사실 킹덤도 우리 민혁 씨가 네. 좀 우리 파이팅 해보자라고 처음에 좀 제시해가지고 또 팀들 다 끌고 그쵸.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쵸, 이제 그쵸. 정말 명작의 역대급 무대들이 탄생을 했잖아요. 뭐 좋은 네네. 곡도 나왔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성강 그러니까 서이사가 보여줄 수 없는 또 없는 그런 에너지와 열정 진짜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민혁 씨 진짜 최고예요. 저는 팀을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 2의 리더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늘 예, 진짜 마태 형이기도 하고 예. 자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공개할게요. 어마어마한 보컬과 퍼포먼스로 무대를 찢는 분들이죠. 힙합의 대명사 마마무가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어요. 힙 흐르고 있습니다. 마마무 예. 아 가요계 닮은 꼴 있는데 여기 B2B 민혁 씨하고 그쵸, 우리 그쵸. 문스타 예 별이. 마마무의 문스타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 씨가 있습니다. 수빈 씨는 네. 데뷔 때부터 민혁 씨를 만나고 싶었다고 막 얘기했어요. 아, 진짜요? 네, 지난 주에 수빈 씨 왔다 갔거든요. 아, 맞아. 이번에 음악 방송하면서 아직 못 만났나요? 저희가 아직 컴백을 이제 이번 네. 주에 하니까 네, 못 아마 만났어요.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번 쇼윌러브 앨범 활동하면서 만났죠. 만났었죠. 그 네, 네. 셀카도 찍어서 네, 네, 맞아요, 잘 맞아요. 봤습니다. 예. 아니 이게 닮은 걸 보면은 집에서는 뭐라 그래요? 닮았대요? 그니까 진짜 웃긴 게 아무리 닮았다 그래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닮았다 정도의 네. 정도인데 네. 가족들까지 그래 버리니까 네. 저는 충격인 거예요. 아니 가족들이 뭐 잘 뭐 헷갈린다는 아니 예. 뭐 어떤 사진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다가 이건 진짜 넌 줄 알았다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저 아니 날 30년을 넘게 낳고 그렇죠. 길러주신 분인데 네. 이거 헷갈린다고 싶은 거예요. 난 너무 충격이었어. 아 충격했어. 근데 그만큼 닮았구나 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무대 같은 거 있으면은 네. 같이 좀 한번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좋은데 네.
아 수빈이랑 붙어 있으면 제가 너무 약간 초라해진 느낌이라. 아 아니에요, 또 매력이 다른데요. 네, 매력이 그쵸, 달라요. 그쵸. 아니면 나중에 또 마마무의 우리 몬스터하고 같이 또 랩 라인이니까. 그렇죠. 더 좋은 무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수빈 씨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이제 곧 만날 테지만. 네네. 아 수빈아 이번 컴백도 형이 진짜 재밌게 잘 지켜보고 있다. 이번 음악 방송하면서 또 만날 텐데 또 재밌게 같이 활동하면서 셀카 또 찍자. 아 셀카 네. 꼭 부탁드려요 셀카. 네, 안 그래도 톡하면서 네. 수빈이가 형 이번에 또 이제 활동하면서 찍어야죠. 찍자고 저희랑 얘기했거든요. 네, 지난번에 찍은 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푸니엘 씨는 선배님이나 네. 후배님 중에 아, 나 이분하고 좀 음악 작업 같이 하고 싶다 혹은 나 이제 같이 셀카 찍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전 뭐 누구나 네. 뭐죠 그거 요청? 네 요청만 들어오면 저는 다 오케이입니다. 네네. 네, 저는. 본인이 또 이렇게 뭐 찍고 싶은 선배님 있었어요? 만나고 싶은? 거의 다 만났나요? 아니요 그 뭐 만나진 않았는데 글쎄요 뭔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항상 이제 뭐 B2B 하고만 같이 어울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솔라 씨가 양치승 관장님하고 또 얼마 전에 화보 또 촬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 헬스 뭐 운동하면 또 우리 푸니엘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진짜 꾸준히 열심히 맞아요, 계속해서 맞아요. 오랫동안 한결같이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또 막 보디빌더 막 이런 거엔 또 욕심이 없으시더라고. 아 네네네. 네. 그냥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요. 네. 거의 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생활 습관 돼가지고 네, 안 하면은 찝찝한. 그래서 그냥 가서 막 저도 너무 벌크업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스타일리스트가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니트를 입었을 땐 잘 모르는데 그 얼마 전에 창섭 씨하고 서핑하는 그 인별 영상, 스토리의 네. 영상. 근데 거기에 이제 까만 수트를 입었는데 몸이 진짜 너무 그 벌크업 된 거 아니었어요? 진짜 너무 좋아 보이던데. 참고 있는 거야. 아, 네. 억제하는 중이에요. 네. 조금 사실 조금은 더 키우고 싶긴 한데요. 네. 네 참고 있어요. 아, 지금. 참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음악하고 또 이미지가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 공식 너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좀 운동하는 뭐 노하우나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조금 네. 다른 영역이 맞긴 해요. 가르치는 거는 민혁 씨가 또 잘 가르칠 수도 있어. 가르치는 거는 설명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네. 네, 좀 같이 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네. 나중에 또 공식 너튜브에 또 뭐 쿡방이나 게임 뭐 이런 거 외에 또 이렇게 두 분이 운동하는 거 또 서핑하는 거. 아니, 그날 재밌었어요 서핑 창섭 씨랑. 서핑 네 요새 창섭이 형이 완전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엄청 자주 갔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었어요. 네네. 진짜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더우니까 물놀이 하면서도 그냥 재밌게 놀고 할 수 있어가지고 네. 되게 재밌어요. 네. 민혁 씨 부러워요? 아니요. 생각만 해도 고단해요. 상상만 해도 피곤해요. 왜냐면 물에서는 네. 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게 되니까. 예. 나중에 또 가면 또 되게 재밌어요. 그러겠죠. 가면 네. 열정적으로 네. 물에서 안 나오겠죠. 그렇죠. 예. 나중에 또 취미생활 공유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3남매 케미를 자랑하는 최고의 혼성 그룹 코요테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코요테 순정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공개할게요. 뮤지션으로서는 물론 예능, 뮤지컬, 팬사랑까지 아주 나이스한 그룹 세븐틴이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차지했어요.
세븐틴 아주 나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세븐틴의 호시 씨가 믹스테이프로 그 올해 첫 솔로죠. 예, 스파이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멋있고 우리 민혁 씨도 허타. 네. 어떻게 허타 앨범 틈틈이 좀 준비 중이신지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먼지 좀 스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솔로 녹음하고 왔어요. 예! 와! 예.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언제라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렇죠, 녹음은 그렇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녹음할 수 있고 아, 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 곡이 녹음을 했어도 올해 안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올해 안에 나옵니다. 오케이.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 그러면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올해가 올해가 이제 진짜 4개월도 안 남아 가지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솔로 때 불러 주실 거죠? 아, 솔로 때 와야죠. 아니 그래서 정말 어떤 느낌으로 녹음했는지 이게 네. 뭐 약간 센 느낌인지 좀 편안한 어떤 느낌인지 눈빛으로 좀 표현 가능합니까? 눈빛으로요? 예, 아니면 뭐 토크도 괜찮고. 예. 눈빛을 쏘면서 살짝만 얘기해 볼게요.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곡 분위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대중적인 스타일이랑 거리가 멀고요. 아 그럴 것 같았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감성에 굉장히 다크예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퍼포먼스를 곁들이 저희 솔로 1집을 연상시켜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네. 강렬한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녹음을 했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르면 일단 4개월 안에 그렇죠. 지난주에도 녹음했고요. 그렇네. 이거 곡수가 좀 있네. 네. 진짜 오늘의 네. 가장 큰 수확입니다. 그리고 사실 푸니엘 씨는 네네네네. 커플들이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고 받을 때 우리는 푸니엘 씨 앨범을 또 들으면서 그 노래 네. 발렌타인을 들으면서 네네네. 예, 그때 그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녹음할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아 사실 발렌타인을 예전에 몇 년 전에 음원에 거기에 네. 먼저 올렸었거든요. 네. 그냥 그리고 이제 원래 다른 곡이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회사에서 가사가 너무 야하다고 해가지고 네 그거 회사 자체 심의에 걸려서 네 회사 자체 심의에 걸려가지고요. 선정적이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냥 다시 킵하고 그렇지 그 발렌타인으로 이제 대체해서 그냥 네. 아예 공식 발매를 유튜브로 해야 되죠? 네 그걸 했죠. 공식 발매했죠. 네, 아 근데 발렌타인데이에 나오는 곡이었기 때문에 그 제목이 네네네. 더 특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네, 맞춰서 일부러 예. 솔로들을 위한 그렇지. 네. 멜로디들 들으라고. 네, 멜로디랑 솔로들을 위한 예. 그런 곡이어가지고 네네네. 좋은 선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정적이어서 킵해뒀던 곡은 아직 잘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거는 예. 제가 봤을 때 아이돌 생활하면서는 절대 못 낼 곡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방송 나가는 네. 순간부터 네. 멜로디들이 엄청 원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 그거는 네. 사실 이게 뭐 왜 영화를 보고 쓰신 거예요? 뭐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갑자기 그 선정적인 가사를 썼어요? 그때. 그거요? 글쎄요. 저도 책을 본. 갑자기?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네. R&B 힙합 쪽 음악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노래들을 이제. 영감을 받으려고 많이 들었는데 그런 노래들이 약간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약간, 약간 그런 끈적한 그런 느낌이었구나. 네, 그래서 써봤는데 네. 회사에서 일단 탈락을 시켰어요. 아, 탈락. 아니 근데 네. 사실 선전적인 것만 나중에 또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좋은 곡 네네. 많이 써주세요. 아, 네, 나 노력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보컬의 신 4명이 모여서 레전드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빅마마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이제 난 너 없이도 살 수 있게 Breakaway 흐르고 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곡이라 빅마마는 최근에 또 재결합해서 하루만 더를 발표하면서 음원에 음원 차트에 계속해서 그 곡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최고입니다. 아 이제 B2B도 데뷔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 그쵸, 그쵸. 시간이 언제 이렇게 그 이제 10년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죠. 네. 와닿지 않다가 네. 또 후배 그룹 분들 이제 보다 보면은 체감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어, 우리가 아직 신인 같은데 여전히. 네. 우리는 아직 신인인데 정말 신인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은 아, 아 10년 돼가는구나가 처음 느껴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때만 예전에 막 10년 되면은 뭐 콘서트 하고 싶다 막 그런 거 막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예, 아직도 그 꿈은 계속 변함이 없고요. 아, 그렇죠. 네, 언제가 제일 멜로디가 그립습니까? 이제 못 본 지 한 2년 되잖아요. 그쵸, 네, 그 정도 되는데. 저는 진짜 19년도 1월 달이 마지막으로 우리 멜로디들을 네. 실제로 본 거여가지고 네. 너무 그리운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또 아웃사이더 활동을 시작하면 또 체감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멜로디를 네. 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정말 네. 아쉬움, 그쵸. 속상함 네네네. 그 열기와 체감이 진짜 다르잖아요. 그래, 해외에서도 네. 진짜 많은 멜로디들이 있는데 그쵸, 그쵸, 이게 다 그쵸.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약간 진짜 컴백할 때 제일 그리운 것 같아요. 그치. 컴백할 때 이제 그때가 원래 만나야 되는 네. 그 시기인데 못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푸닐 씨 뭐 라이브 방송 이런 거 이렇게 저희가 보면서 그래도 네네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네네네. 느낀 거는 영어로 해주면서 한국말로 하면서 이거를 두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아, 네. 그게 안 헷갈려요? 힘들 것 같 힘든 점. 아 가끔 헷갈려요. 그죠? 이제 약간 2개국어 아니고 약간 0개국어 된 느낌이에요. 진짜 약간 아, 2개국어가 아니라 아예 이것도 네. 저것도 다 헷갈리는 네. 0개국어. 그래서 가끔 영어로 단어는 생각이 나는데 네. 한국어로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그치. 한국어로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영어로 생각 안 날 때도 아, 있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오. 그래서 약간 0개국어 아. 점점 한 개가 약간 느는 아, 게 아니고 점점 두 개가 둘 다 줄어들어요. 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푸닐 씨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네, 영어로 네네. 해도 알아듣고 한국말도 다 알아듣고 아, 감사합니다. 네, 푸닐 씨 오늘 다 알아들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아 이번에 현식 씨의 자작곡 Waiting for you 이거 듣고 놀란 분들 많거든요. 그쵸. 이거 아, 좀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미리 다 예, 만들고 녹음하고 예. 그쵸, 사실은 그쵸. 이 노래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저희 사실 Show Your Love 그걸 노래 리스트 받을 그때도 때도 있었고요. 네. 그 전에도 있었고 네네네네. 아마 제 기억엔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래된 작업물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또 B2B가 공백기 군대로 네. 공백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타이밍과 이 노래의 그런 뭔가 아련함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꼭 현식이 노래 하나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잘 맞아서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두 달 후면은 예, 현식지 성재씨가 전역을 하니까 네. 축하드려요. 아. 한마디 남겨주세요. 제가 그렇게 성재한테 네. 많이 남겼는데 한 번을 안 오더라고요. 아직도 안 왔어요. 성재야 아, 너무하네 너무하네. 아 근데 진짜로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연락 안 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두 달 남았으니까. 그렇죠. 빨리 와라. 그만 좀 하고 싶다 이거.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현식이와 성재에게 한마디 이걸 네. 너무 많이 했어요 얘들아. 빨리 와. 그래 빨리 와주세요. 진짜 한 그거 분량 붙이면은 꽤 나올 거예요. 네,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많이 남겼습니다. 뮤비 아마 한 개 찍을 수 있을 너희를 그러니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단다. 많습니다. 네, 빨리 자, 오렴. 빨리 와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B2B가 B2B했다! 카리스마 장착하고 돌아온 무대장인 B2B가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예스! 자 바로 이 곡입니다.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아 멋있었어요. 푸니엘 씨 정장 따입고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네일 네. 그 네일이 진짜 너무 찰떡이었어. 그 체크 네, 네일이랑 그리고 약간 감사합니다. 사이버틱한 그 네, 진짜 다 하시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깨끗한 네, 이미 네, 네일로 길어가지고 긴 손톱을 또 실어가지고 네. 떼긴 했는데 너무 거기 그 은경 누나 유니스텔라의 네. 은경 누나가 항상 해주거든요. 근데 항상 너무 제가 제안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가서 이제 의상 노래 들려주고 의상 보여주고 컨셉 이렇게 해주면 네. 누나가 거의 다 그냥 알아서 뭐 이런 건 어때요 하면은 그냥 전 그냥 누나 믿고 하겠습니다 하면은 다 너무 예쁘게 해줘가지고 이번에 진짜 너무 진짜 내일이 돋보이는 정말 찰떡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민혁 씨는 네. 총을
총을 막 쏘고 이런 액션 장면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때 좀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어떻게? 아니요 뭐 그거 순식간에 하는 액션이어서 네. 맞아요. 네 뭐 그냥 순식간에 찍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심지어 찍기 전까지 형이 쏘는 건 줄 몰랐어요. 네, 아~ 전 몰랐어요. 형은 제가 쏘는 건 줄 알고. 네. 그러면, 아 제가 쏘라고요? 아 사실 여기에 갈 법도 한데 풍영 씨한테 갈 법도 한데 민혁 씨한테도.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바이브가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수리야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공개할게요. 톰과 제리처럼 티격태격 케미가 돋보이는 여성 듀오 다비치가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그냥 안아달란 말이야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데이식스, 씨앤블루, FTR랜드, 버즈, 이전에 원조 꽃미남, 밴드 시초, 클릭비가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고요. 백전무패 흐르고 있습니다. 2021년 여름도 언젠가 추억할 날이 오겠죠? 그 여름 차트 올킬했던 싹쓰리가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1위 차지했고요. 그 여름을 틀어줘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올여름도 정말 뜨거웠는데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아, 네. 정말 오랜만에 온 수길 씨. 오늘 네.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아니요. 딱히 못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네. 어땠습니까?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포맷이 완전 바뀌었네요. 아 근데, 그래요?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노래 소개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네. 또 약간 그 너무 잘하는 거에 진짜 감탄하고 갑니다. 진짜. 아유 푸겔 씨 자주 또 네. 와주시고요. 민혁 씨 네네. 오늘 네네. 오랜만에 함께했는데 어땠습니까? 아 역시나 진짜로 오랜만에 왔는데 내 집 같은 편안함. 정말 너무 역시나 러브게임 최고다라는 걸 느끼고 가고요.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조만간 솔로 때 또 금방 오니까요. 아 진짜 기다려주세요. 그 약속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이렇게 막 저질러도 되는 거야? 아예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회사에서도 뭐라 못해. 아, 자기 PR 시대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나중에 또 허타 앨범 때 다시 또 만나고 두 분 멜로디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둘 셋 멜로디 사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